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랜만에 제 스쿠터를 새로 하나 조립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간단히 부품 소개해 드릴게요. 우선 요거는 노스사의 스트릿 데크고요. 스펙은 6.2에 22인치 뚜띠라는 시그니처 모델이고요. 노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 친구가 뚜띠라는 친구고요. 옆에 이렇게 뚜띠라고 이렇게 써 있고 블루와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그리고 뭐 헤드셋은 노스 걸로 준비를 했고 휠은 루트 걸로 그리고 나머지 핸들바는 에틱의 디알리캐스트 크롬올리바로 했고 포크 기존의 거 그냥 재활용 노스 거 마찬가지로 그리고 클램프 틸트 그리고 그립 테이프는 집에서 커스텀으로 만든 그립 테이프 이렇게 해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그립 테이프 부착이 끝났고요. 자 이제 포크 헤드셋 또 이것도 색감 미치지 색감이 와 귀엽네. 와우. 이렇게 해서 언더 꽂고 아 그리스 가져오긴 했는데 귀찮아 이거 아니에요? 그게 멋이야 귀찮아 이거 필요 없고 야 야 색깔 미쳤다 미쳤다 아 딱 이렇게 하고 자 클램프 자 이렇게 하고 휠은 루투사 자, 골드의 옐로우 이렇게 해서 이게 쉽지가 않아 야 이거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치? 너트요? 약간 머리가 늘 때 잘 안 들어가는데 살았어 됐어 아 진짜 이거 엑셀 꼭 한 번씩 점검해가지고 교환을 해줘야 돼 지금 이거 거의 1년 탔나? 그지? 네 1년 정도 타가지고 1, 2년 탔어 딱 이렇게 됐고 진짜 멋없다고? 아 예쁘다 아 110은 넓은 거 그러면 플러그가 이쪽이었나? 반대. 아 이렇게구나. 됐다. 와 여기까지 됐고 이제 마지막 바를 각도를 맞춰서 이게 제일 힘들어. 센터 맞추는 거 제일 힘들어. 자 드디어 이제 조립 끝이다 아 이게 제가 원하는 완벽한 세팅은 아니에요 포크가 핸들바랑 맞춰서 실버나 로우로 했어야 되는데 뭐 또 사면 돈 들고 하니까 종서가 이거를 잘못 꽂았네요 엔지네요 예 심이 돌아갔네요 아까 핸들바 맞추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? 네 제 잘못입니다 동생이 무슨 잘못했어요? 아니야 왜? 혼내주려고? 네가 뭔데? 지금 나는 열심히 조립하고 있는데 옆에서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 스티커 하나 가지고 여기나 닦아 자! 끝! 끝! 아 조립 끝났습니다 6.2에 22 딱 있고 뚜띠 야 요거 소장용으로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색깔이 너무 이뻐서 파란색이 아깝네 네. 이렇게 해서 제 차랑 약간 컨셉을 맞춰가지고 만들어봤고요. 이따가 한번 라이딩 해보고 또 소감을 알려드릴게요. 준호가 타봤을 때 어때? 제가 타봤을 때는 일단 막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사이즈에 비해서 네. 무겁다 이런 건 없어. 오, 호비 왜 이렇게 높아?
어. 요진아, 틸트랑 비교했을 때 비슷해? 예. 어. 똑같은데? 똑같아? 그냥 탔을 때 이질감 없는? 모가지 무게 조금? 냉무게 조금 다르고 똑같아. 어, 냉무게 조금 다르고. 이거 쓰니까 좀 BMX 오빠처럼 하게 되는 거. 그지 그지. 약간 백스윕이 있어서. 야, 던 완 더 던. 어, 또 던지게. 자, 니네 한번 타봐. 산이 타봐. 와. 싸우지 말고. 어, 어차피 트릭은 못해. 높이가 그지? 우와. 핸들바 높이가 안 맞으니까. 승민이 승민이었나? 네. 오. 많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응. 생각보다 가벼워요. 어, 생각보다? 네. 바가 지금 네. 높아서 그렇지, 그지? 네. 이게 더 가벼운데요? 아, 그래? 이게 더 가벼운데요, 제 거. 아, 그런 거야? 그래, 지웅이 타 보니까 괜찮아? 네. 응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네, 저의 세 번째 커스텀 스쿠터 조립을 해봤고요. 아마 이것도 한 1년 정도 이상은 타지 않을까. 저는 뭐 스쿠터를 그렇게 자주 바꾸진 않아가지고 아마 망가지지 않는 한 요 세팅으로 올 여름부터 이렇게 쭉 탈 것 같아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